다시 또 제주도에 왔구만. 쓸쓸하다. 사무치게 외롭다. 시리다. 이 순간 내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 지금 내게 필요한 건 뜨끈한 국물이다. 요시! 돈가스, 고기, 국수. 다양하게도 파는구나. 하지만 제주에 왔다면 제주의 맛을 느끼는 게 인지상정. 오늘 내 꿈주린 배를 위한 선물은 고기국수다. 음식을 맞이하기 전 위장에게 허락을 구한다. 빈속으로는 실례다요. 미지근한 워터로 노크. 국수에 대한 경례. 힘들 때 웃는 자가 인류라 했던가. 하지만 힘들 때 찾는 건 육류다. 오, 쫄깃하구만. 국물 속에 있는데도 퍽퍽 깨지지 않았어. 이 가게의 노련함이 느껴진달까. 오, 국수의 숙주라. 실패할 리가 없다. 입안에서 아삭함과 부드러움이 동시에 느껴진다고. 이번엔 뜨끈한 국물. 위장으로 내려가는 고기국수. 위장행 특급 열차. 새빨간 소스에 비벼진 면발. 그 위에 가지런히 올라가져 있는 돌문어. 이 비빔 국수는 완벽해. 벌써부터 느껴지는구만. 응? 쫄깃하고 국물로 입가심. 이제 입을 씻어냈으니 시작해볼까. 제주 돌문어. 가히 세계 최강의 문어라고 할 수 있다. 데쳐서 썰었는데도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리는 문어라니. 이번엔 한번 쓱 가서 먹어볼까. 오, 채소와 문어를 곁들여서 쭉 늘렸다가 한입! 야미! 나를 위협하다니. 젓가락질로 난도질을 하고 먹어주마. 젓가락질을 멈출 수가 없다. 제주산 돌문어와 쫄깃한 면발의 음식 오케스트라! 돌문어 비빔국수냐, 고기국수냐, 어렵다. 어려워. 둘 중 어떤 게 맛있는 거야? 전부. 전부. 전부 다 맛있다! 만족스러운 식사로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만족스럽구만. 나른한 오후다. 바다의 향기가 물씬 느껴지는 음식이 필요해. 보말 칼국수? 너로 정했다! 어? 위장이 폭동을 일으켰다. 먼저 부드러운 죽으로 스타트! 한 입 더! 맛보기 응으로 나온 돈배고기다. 고기는 언제 나올지. 비계와 살의 비율을 보니 벌써 식도에 고속철도가 깔리고 기름칠이 되는 기분이다. 야미! 과 면의 콜라보레이션. 오, 이것이 제주. 제주다! 고사리를 집어서 두툼한 고기 위에 쌓고 무말랭이도 쌓고 김치까지 쌓아 올려 삼합을 뛰어넘는 제주 사합의 부드 사중주! 국물까지.
보말 정식에게 져버렸어. 패배했어. 내 위장의 진입을 허락한다. 잘 먹었습니다요. 보말 칼국수 최고였다는. 전날 과음을 했더니 속이 불편하구나. 해장이 필요해. 오다닥. 아, 해물 칼국수 요시. 해장을 위한 제주 가리비의 선제 펀치. 오, 오이시. 제주 해산물이 몽땅 들어가 있는 국물까지. 궁합도 빠지면 섭섭하지. 우리들의 푸드 브랜드. 오. 야미. 깔끔한 맛이다. 속이 풀린다. 쫄깃한 면발까지 행복하다. 난 제주에서 제일 행복해. 기세를 이어 흑돼지 파전까지. 흑돼지의 파전이라 어떤 맛일까. 파전에 양파절임을 곁들여. 오, 훌륭하다. 곧바로 면 재투입. 내 내장 끝까지 파고 들어가는 것 같다. 면과 수제비의 콜라보레이션. 손을 멈출 수가 없다. 여기에 해물국수의 피날레 제주산 딱새우. 순살이 뽀얗다. 내 마음 깊숙한 곳까지 투입. 국물은 언제나 피날레로 옳다. 내 위장을 가로지르는 위장행 특급 열차. 잘 먹었습니다. 만족스럽다. 만족스러워. 너무나 감사합니다요.